안녕하세요, 덕배이스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위치한 유미디웍스를 방문했습니다. 유미디웍스에서 덕베이스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제품 설명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표님, 인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미디어웍스 유수환입니다. 영상, 오디오,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서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제작사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케이블이란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녹음 결과물을 얻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케이블에 따라서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느냐, 좋은 소리를 녹음하지 못하느냐, 그 결과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신 제품 특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덕베이스 인스트루먼트 이 케이블을 제가 들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과 럭셔리 모델을 꽤 오랫동안 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뭐 제품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재질로 이 케이블이 만들어졌는지가 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옥시젠 99%? 99.99입니다. 예, 수는 케이블. 예, 99.9%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블이고, 또 이제 무산소 케이블이다 보니까 뭐 전도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다른 케이블하고 다르게 소리가 왜곡이 없어. 그 다음에 착색이 없는 것 같아. 소리의 일그러짐이 좀 덜하는 것 같아. 연주자분들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연주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케이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제가 생각했던 건 노이즈입니다. 대표님이 케이블 사용해보면서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베이스 케이블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뭐 전도성이 좋고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노이즈인 것 같습니다. 녹음 일을 하면서 노이즈가 많은 소리를 녹음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 때좀더 좋지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덕베이스 이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은 겉으로 봐선 모르지만 케이블 이 피복을 벗겨보면 이 안에 있는 케이블의 그 전선들을 전도성 이런 옷 같은 섬유로 한번 완전히 덮어서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차폐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케이블을 제가 의뢰하면서 미국에 있는 케이블 전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샘플을 줬습니다. 그 선재에 대한 걸 줬는데, 저는 당연히 노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차폐율 100%가 들어간 요 선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케이블은 시중에서 1, 2만 원대로 구하는 일반 케이블인데요. 동선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리, 예, 동선, 구리.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과 덕베이스 케이블을 앰프와 악기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냥 연주를 하지 않으시고 볼륨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어보시면 어떤 게 노이즈가 더 많이 나고 어떤 건 노이즈가 좀 덜하다. 너무나도 쉽게 비교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녹음실에서 비교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케이블과 그다음에 덕베이스 케이블로 짧게 베이스만 녹음을 해서 설명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케이블에 대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좀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어떤 케이블을 살까 고민하는 연주자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위에 일반 케이블로 녹음했던 트랙을 한번 틀어볼게요. 네. 그다음에 아래 연주세 이제 덕베이스 인스트루먼트 케이블로 녹음한 트랙을 틀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비교해서 틀어보았는데 아마도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요 비교를 해보려면 아무래도 좀 이어폰이라든지 뭐 이런 헤드폰 같은 걸로 들어보셔야지 좀 확연한 차이를 좀 느끼지 않을까. 핸드폰으로 들으면 똑같죠. 예, 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셨지만 위에 일반 케이블로 녹음했을 때는 홈 노이즈라고 하죠. 보통 이제 픽업을 타고 들어오는 노이즈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지금 밑에 트랙 덕베이스 케이블로 했을 때는 그 노이즈가 현저하게 들리지 않고 녹음된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